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시 소셜 플레이어 평행세계라고 합니다. 네, 호위안도 해안둘레길 걷고 있는데 여기가 정말 최적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5분 정도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다 위에 이제 길을 만들었고요. 바로 옆으로 돌면 바로 바다예요. 네. 제가 지금 청림 운동장에서 한 3분의 2 정도 왔는데 아주 멋있습니다. 이제 기암 절벽과 아주 바다 풍경을 감상하기 아주 좋은 곳이고요. 앞에 보이시겠지만 이제 저번에 태풍, 타파 그리고 미탁이 이곳 포항 지역과 동해안 지역과 남부지방에 많은 피해를 주고 이것도 좀 오염이 된 관계로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경호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걷기 축제가 아니고 그냥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역방향으로 지금 걷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는 도중에 이제 이런 산책로가 아니고 바닷가에 돌이 그대로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좀 조심해서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서
예, 생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